예.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3월부터는 제가 이제 기출 지문 격주로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실제 지문들에 접근해 갈수 있도록 기출 지문들을 전부 다 엄선해서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해서 표시해 준게 있으니까 그걸 나눠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그날그날 공부하고 나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어디냐면 책은 216페이지 피세요. 216페이지. 앞부분은 처음 온 분들은 등기 파트라서 등기부터 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등기는 민법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민법 공부가 조금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적부터 들어갑니다. 216페이지 펴놓으시고. 우선 간단하게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 줬었죠. 공시법은 어떻게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등기 요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적과 등기. 그래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공개 표시에서 이것을 일반에게 알려주는 그런 법령인데 이 지적 파트라는 부분은 이제 토지를 등록한다 이런 요 자체가 토지를 등록하는 이런 자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부분하고 이 등기는 앞에 부동산 등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토지 그리고 건물을 모두 말한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요 토지만을 취급하지만 등기 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놓고 보면은 지적과 등기 모두 공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자의 관계를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입문 과정이나 이런 데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지만 처음 온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토지를 등록할 땐 국가가 즉 이걸 우리가 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써 소관청 시장 등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시장 등이 지적 공부 중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같은 대장을 만들어 놓아요. 대장 요 대장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기록해 주는데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다.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는 요 필지라고 하는 필지. 자, 토지를 기본적으로 세는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먼저 대장에 기록할 때 물리적인 현황,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물리적 현황을 사실관계, 이건 팩트라고 합니다.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적 측면과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자, 즉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런 권리관계를 먼저 조사해서 이것을 대장에 먼저 등록한다, 선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해. 먼저 여기다 등록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후 무슨 절차가 또 따라오냐면 공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번씩 지적에서 한번 공시하고 등기에서 한번 공시하는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법원 사법부 소속의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 가면 요 등기소라는 곳은 법원이 말단 기관이에요. 법원이 맨 밑에 가면 등기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이런 등기부. 요 등기부 물론 다 전산화가 됐습니다. 요 등기부에도 표지부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기록해주고 갑구나 을구라는 곳에 권리관계를 기록해줍니다. 등기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할 때 우리가 이것을 등기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등록 절차가 한번 있고 등록 절차 그다음에 등기 절차가 한번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하는 걸 이원적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한 절차를 규정하는 거 이게 지적이에요. 이 부분이 지적. 물론 요거를 토지를 등록한 관련된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라는 법률 이렇게 명칭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지적법입니다. 그다음에 요 등기한 절차 요걸 규정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에 관련된 법령, 등기 관련 법령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절차와 등기 절차로 나눠져 있다.
12원적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인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이 객체인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는 똑같은데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각각 전문화된 분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시장 같은 행정부 소속의 이런 행정 공무원들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 사실관계인 물리적 현황 이걸 정확하게 조사 등록하는 거 이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는 등기관들은 이 두 가지 관련 중에서 권리관계 이걸 정확하게 조사 등록 조사해서 기록해 주는 게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어떤 두 번씩 똑같은 걸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선 여기에 여기 등기소에선 권리관계 중점을도 공시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사실관계는 대장이 더 상세하고 내용이 정확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훨씬 상세하고 정확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예를 들면 여기 토지니까 토지라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먼저 대장에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이 양자는 동일한 객체를 전전했기 때문에 항목이 같은 것은 상호 일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토지가 둔산동에 있는 토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그러면 둔산동 10번지 토지는 자 특정이 됐기 때문에 대장상 토지 면적이 나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이 토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토지 등기부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겠지만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부를 개설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보존 등기할 때 이 토지 대장 등본을 떼 가지고 첨부해서 등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권리 관계도 역시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A로 나와 있으면 등기부 갑구에 가도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는 거다. 동일한 항목은 어떻게 된다? 상호 일치해야 돼. 대장과 등기부 안에 동일한 항목은 상호 일치 부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고 즉 먼저 여기를 바꾸는데 나중에 여기 안 맞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도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부합하지 아니할 때 불일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불일치가 생겼으면 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대장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대장상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또 권리관계도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시간적으로나 일시적인 사유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사유가 생기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서로 소유자 입장에선 면적이 넓은 걸 자기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소유자 서로 다를 때는 A, B 간에 서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분쟁 상태가 아닙니다. 일시적이나 구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므로 넓은 게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이걸 할 수가 없어.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상 550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된 건 어떡하냐. 기준을 중심으로 잘못된 걸 바꾸어야 돼.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부동산 표시이므로 부동산 표시를 바꿔줍니다. 변경하는데 어디를 바꾼 거냐. 등기부를 바꿨어. 등기부 바꿀 때 용어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걸 다시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가 안 맞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등기부다. 이것은 등기부 이쪽이 기준이다 보니까 등기부로 상대를 바꿔버려 여기를 상대를 등기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꿨느냐? 소유자 표시를 바꿨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를 변경하면 되는데 소유자 표시를 변경을 할 때 대장에 쓸 때 용어를 반드시 등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표시를 뭐 했다? 변경 등록을 통해서 바꿔줬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일치시켜주면 이런 불일치 문제는 다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양자가 상호 불일치할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인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초로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일치시켰으면 이게 꾸준히 영원히 고정불변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이 면적도 바뀌어 어떻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잘랐다 분할하면 바뀌는 거예요. 즉 기준도 바뀐다는 거예요. 즉 소유자도 이게 소유자가 영원히 그걸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A가 이걸 팔았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 바뀐단 말이에요. 즉 토지 표시도 고정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소유자도 변동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준부터 즉 토지를 분할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잘랐다. 토지를 분할. 이건 이제 나중에 지적의 토지 이동이라고 할 겁니다. 분할하면 반으로 딱 잘랐어. 그러면 자르면 이 10의 1번이 떨어져 나가고 10번진 측량을 해서 면적 산정하면 250 바뀌었어. 그럼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기준부터 바꿔야 돼. 이거 기준이 바뀌었다. 기준을 자 토지 분할 통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분할이 있게 되면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그래요. 분할 절차를 통해서 그럼 지적 공부 면적이 25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면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꿔주면 등기부 곧바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에 따라 대장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곧바로 등기부 표지에도 국가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걸 국가 등기해 줍니다. 이걸 등기 촉탁이다.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 표제부도 이렇게 바꿔줘서 다시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자가 바뀐다면 소유자는 어디서부터 바꾸느냐. 권리 변동이 생기면 개인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자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민법 186조에 따르면 법률 행위로나 물권의 득실 변경 이렇게 매매를 했다. 대금을 다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어도 소유권이 안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려면 등기비에서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이전 등기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서류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비에 소유자를 바꿔서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에 바뀐다라고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어. 그럼 소유자 바뀌었다면 등기부는 B로 바뀌었는데 대장은 여전히 A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맞게 이쪽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소관청, 지적소관청에서는 시장 등은 소유자를 다시 등기 맞게 변경 등록해서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시방법이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등기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다른 쪽을 바꾸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공시법이다라고 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한 겁니다. 자, 216페이지 피시면 자, 216페이지 자, 그러면 지적의 거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지적.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지적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하면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알아두느냐. 지적이 뭐냐 물으면 누가 물으면 대답할 정도. 대답할 정도. 여러분이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쌀쌀하죠? 예. 눈도 오고 얼음까지 얼었어. 3월 초에. 그래서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적이란 토지를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한다. 말 그대로 이게 토지 등록이니까 토지를 등록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그냥 토지의 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등록할 적, 호적할 때 적자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요거 말하면 돼요. 더 이상 이거 아주 문제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어봤을 때 지적이 뭐냐 하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 217페이지 보면 지적재도의 기능 성격 특성 중에서 거기 기능 중에 첫 번째 보세요. 왜 토지를 여기다 등록을 먼저 했느냐? 이유는 등기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즉 등기의 기초가 된다. 자, 그래서 지적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뭐다? 등기 기초라는 이걸 알아둬요. 등기 기초가 된다.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등기하기 위한 기초야.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법상 65조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려면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요게 뭐라고? 등기를 위한 기초가 된다. 요걸 알아두면 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토지를 등록해 놔야 돼요.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자, 지적제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발전 과정에 따라서, 즉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라서 거기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순으로 발전했다. 즉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거기 보면 첫째 발전 과정, 즉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서 요 발전 과정별로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세지적에서 출발했다. 요 세지적이라는 것은 자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등록했다. 이 얘기는 자 세지적에서는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면적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면적이 적으면 적게 부과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요 단계를 지나면 자 최초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토지를 개인적 소유권 인정하지 않다가 이게 조금 발달되다 보면 개인 소유권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개인이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법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법지적. 이 법지적이라는 개념은 자 법적 개념을 중시하는데 어떤 개념이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라고도 표현해. 법지적 내지 소유지적. 이 법지적 내지 소유지적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냐면 자기 토지 경계, 즉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가 어디까지냐, 즉 경계의 위치, 요 경계의 위치가 어디까지냐 중요하다. 이것을 그래서 위치 본위로 운영된 지적이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지적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진국에선 단순히 개인의 소유권의 한계나 밝히고 토지 면적 요거를 토대로 세금이나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그런 특정한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 다목적 지적, 토지에 대한 종합정보를 등록해서 이걸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해 가더라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 다목적 지적은 다른 말로 거기 종합지적, 경제지적, 유사지적, 통합지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이 돼 가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법지적 상태에 있더라 요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219페이지에 오면은 뭐가 나와요? 도해지적, 즉 경계를 어떻게 표시했느냐. 이 경계, 토지 경계 표시 방법, 이 방법을 놓고 봤을 때 그림으로 그렸다 이것을 도해지적.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것은 자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해서 이걸 도해지적이라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경계점 좌표값으로 등록했다 이걸 수치지적 내지는 경계점 좌표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 표시 방법이 있는데 좌표값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그런데 우린 둘 다 채택하되 이 도해지적을 전국적으로 다 채택하고 이 수치지적은 일부 지역에서만 보완한다. 일부 지역이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채택하되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치지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등록 차원 이것은 2차원 지적, 이렇게 2차원 지적
그다음에 3차원 지정. 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고 4차원이랑은 아직 개념은 정립 안 됐어요. 자, 2차원 지정은 수평면 값, 즉 이렇게 평면 값, 즉 어떤 토지 모양을 그릴 때 굴곡이 있어도 이걸 반영할 수 없어요. 이 축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수평면 값밖에 등록 못하는 거. 이걸 2차원 지적이다라고. 2차원이다. 평면을 말합니다. 3차원은 뭘 얘기해? 공간. 공간을 얘기해. 공간. 4차원과 뭐가 나와? 시간까지 나오죠. 그래서 공간이 나오려면 축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입체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차원 지적으로 가면 공간을 확보해서 입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 토지 모양을 그릴 때 이러한 지하 시설물이나 지상의 공간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는지, 지하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표시할 수 있는 입체 지적이 필요해요. 이것을 3차원 지적 내지 이걸 입체 지적이라고 해요. 2차원 지적을 평면 지적 내지 수평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도 임야들 보면 토지의 수평면 값 이것밖에 등록 안 해. 그래서 현재는 우리 2차원 지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 2차원 내비도 있지만 대부분 또 요새 3차원 내비가 나오지,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더 보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좋지만 아직은 우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원 지적, 평면 지적 이게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등록 의무를 놓고 보면 등록 의무, 즉 소유자한테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소극적, 적극적, 여기서 소극적 지적, 그다음에 적극적 지적 이런 말을 씁니다. 소극적, 적극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책에서는 220페이지 펴보세요. 간단하게 소극적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는 등록을 해준다. 이 얘기는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말은 국가에게 등록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 않든 국가는 의무적으로 토지를 모두 다 등록을 한다 이런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지적 이걸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분류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면 발전 과정별로 볼 때 현재 법지역 상태요,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를 때 도해 지적을 전국적으로 채택하면서 수치 지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르면 우리가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 국가의 등록 의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지적 제도입니다. 이런 개념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지적 제도의 기본 이념, 이건 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적의 기본 이념, 즉 지적의 전체 흐르는 기본 이념이 있다. 그래서 이 이념은 다섯 가지, 지적의 5대 이념이라고. 5대 이념, 이념은 자 이것은 국공영 실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줍니다. 국공영 실질, 이건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앞에 3대 이념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 더 포함시켜서 5대 이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이거 뭐냐? 지적 국정주의, 토지 등록에 관련된 것, 즉 지적사항을 결정할 권한 오로지 국가밖에 없다. 국가만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민정주의가 아니라, 민정주의가 아니고 지적사항은 우리 민정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만이 토지 표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지적 국정주의 이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거 공개주의. 자, 지적 공개주의란 것은 국가가 왜 토지를 다 필지별로 조사해 등록해 주느냐, 이것은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누구나 알려주려고, 이걸 지적 공개주의. 자, 공개주의 어떻게 공개하느냐, 열람 청구나 등본 청구, 자료 복사, 도면 복사 이런 다 됩니다. 전산자료 이용 절차라든가 또는 경계보건 측량 이런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죠. 공개주의, 공개주의 즉 비밀주의가 아니다. 국가가 몰래 이런 토지 정보 혼자만 알겠다 이런 게 아니다. 공개주의.
특히 여기서 경제보건 측량 같은 것을 잘 알아두라. 측량 중에서 요 경제보건 측량은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실현시켜준 제도입니다. 경제보건 측량. 그 다음에 요 지적 형식주의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지적 형식주의라는 거, 지적 형식주의 내지는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표현해.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의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비로소 창설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고,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고 지적 형식주의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등기와 구별의 등기, 등기와 구별을 해야 된다. 등기에서의 형식주의는 무슨 얘기냐? 등기에서 형식주의는 자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 등기를 갖춰야 된다. 즉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걸 다른 말로 독법주의, 우리가 배운 게 독일법을 개수했다 했지.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 같은 말이라겠죠. 그래서 등기에서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반면에 지적에서의 형식주의는 뭐냐? 물권 변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은 토지 표시상,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심사 방법, 특히 요거 두 가지는 등기와 아주 구별이 역력합니다. 네 번째, 심사할 때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실체 관계까지 모두 담당 공무원이 다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 심사주의. 이에 비해서 등기에 오면 등기와는 형식적 심사주의.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절차적 접근성만 따져보는 형식적 심사주의. 이거 등기에 오면 이렇게 딱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토지 표시상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 측량을 해서 측량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측량이 필요 없더라도 토지 이동조사까지 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등기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자 직권등록주의 내 등록 강제주의라는 것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까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직권으로 소유자 신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다 등록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직권등록주의. 이에 비해서 등기에 오면은 직권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등기는 신청주의. 즉 등기를 신청해야만 등기관이 등기해주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것도 등기와 차이가 큰다. 즉 심사 방법은 등기는 형식적 심사, 지적은 실질적 심사. 지적은 직권등록주의가 적용된 반면에 등기에 오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즉 지적 국정주의,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 지적 형식주의, 그 다음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 직권 등록주의, 다섯 가지 뭐라고 한다? 5대 이념. 지적의 5대 이념. 알았죠? 이렇게 기억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나면 토지 필지 숫자가 어떠냐,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개론 시간에는 스톡이나 플로우의 개념을 배우잖아요. 일정 기간을 놓고 변동이 생기지만 일정 시점에서 보면 딱 정해진 게 있는데, 자 토지 필지 숫자를 자 일정 시점에서 봤을 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 숫자와 여기 요 대장, 지적 공부의 대장, 여기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부에 요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자 필지 숫자가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부합하면 좋은데 이건 안 맞는다는 거. 항상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는, 필지 숫자의 불일치가 생긴 이유는, 자 여기 지적에서는, 지적에서는 뭐다? 직권 등록주의 이념에 따라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국가 다 등록해 버려. 그런데 요 등기법에 오면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 신청을 하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가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토지 필지수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220에서 222페이지까지 보면 5대 이념을 설명한 것이고 그 내용을 알면 됩니다. 참고로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 나온 그 도표는 결국은 요 이원적 공시방법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가 뭐냐 이 얘기를 조금씩 비교한 것 불과하고 그 도표를 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아 이원제 공시방법이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등기소에 후에 등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더라.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 간단히 보시고 2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의 목적에서는 맨 밑에 줄에 두 가지만 밑줄 칠하겠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부분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했어요. 즉 공익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 관리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국가 토지를 등록 관리하다 보니까 국민이 소유권은 보장을 받더라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용어 정의부터 이제 지적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 정의 지적을 쓰는 용어들은 어떤 말을 쓸 거냐 항상 이런 공법 시간에 나오는 말들은 제 2주가 용어의 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는 어느 과목든 항상 용어 정의 세법도 그럴 것이고 공법 시간에 보면 각종 거기에 소속된 법률들 건축법 배운다 국토개입에 이용하는 법률 배운다 거기 쓰는 용어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용어 정의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지적도 마찬가지다. 먼저 거기 지적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적 우리가 지적에선 측량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시험범위에 나오는 건 지적 측량 즉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뭐 이런 거 배우자 시험이 아니에요. 범위 자체가 아니고 지적 측량만 시험범위다. 그럼 지적 측량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지적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요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 공 여기다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 표시사항 중 자 토지의 경계나 좌표나 면적 요 세 가지 요소는 이것은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요 내용을 모르니까 재봐야 되겠고 한번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 표시하려면 복원시킬 때도 역시 재봐야 알겠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이 된 이미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용어 정의에서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재주사 측량 이걸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오면 이런 토지를 지적금에 등록한다는 말 그다음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과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이란 말이나 말고 세트 메뉴 같이 알아두라는 거 있죠. 세트 메뉴 그래서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뭐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 말이 나오면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그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에서 지적 확정 측량 거기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반드시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 세 가지를 앞으로는 세트 메뉴다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항상 같이 따라와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따라다닌다. 하나만 나면 다른 거 다 자동이에요. 자동.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네. 그럼 지적 확정 측량 했구나.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야. 그 세트 메뉴로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비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지적 소관청 원래 토지 업무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 소관청이란 건 뭐냐 소관청이란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원래 토지 등을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시 장군 수청한테 위임한 거예요. 위임. 국감을 위임했다. 기관 위임. 위임해서 시 장군 수청장이 누구냐? 토지 등록금을 담당하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힘이 없나? 국가가 해야 될 토지 등록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주는 시장군수청장을 뭐라고 한다고?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이때 시장군수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국가 사무를 처리해 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청장을 말한다. 자, 뭐라고요? 국가기관,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의 개념을 잘해야 돼. 시장. 시장이 누구냐? 거기 조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죠? 이 시장이란 밑에 이 하부 구조에 구가 없는 시 시장만 말해. 구가 없는 시. 그다음에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시장군수청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관청일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대전에서 옆에 세종시에 구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알지?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적 소관청. 그러면 대전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여기 대전시장 구가 있으니까 소관이 될 수가 없지? 밑에 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예? 여기 그다음에 예산 군수는 소관청입니까? 예. 그럼 여기 서구청장은 소관청입니까? 그러면 천안시장은 소관청입니까? 그러면 천안에는 행정구청장 있는데 천안 서북구청장은 소관청입니까? 구청장 임명받았다. 그럼 시장 중에 제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제주시장? 제주시장. 지금 얘기해보니까 이 지금 보세요. 제주시장, 시장이라고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그럼 제주시에 구가 있어 없어? 제주시에 구가 있어 없어? 안 가봐서 모르는 거야? 구가 없어. 제주에 무슨 구가 있겠어요? 50만 이상 도시 대도시도 아니고 구가 없지? 그럼 구가 없으면 제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소관청이라니까. 대신 제주시장은 자치시장은 아니지. 행정시장. 임명받아서. 그래도 시장이므로 소관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읽으면 복잡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소관청으로서 시장군수청장이 누구냐. 간단하게 얘기해줬죠. 소관청이 되려면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은 다 소관청이라니까. 구가 없는 시. 밑에 구가 없어. 알았어요? 구가 있다면 누가 소관청이야?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어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가로 안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을 포함한다. 이 얘기는 요건 이게 뭐예요? 이게 제주시장이 행정시장이 이걸 포함한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 아닌 구 이게 뭐야? 자치구 아니고 행정구야. 행정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장 밑에 행정구가 있어. 뭐가 있어? 서북구, 동남구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왜? 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말을 하는 건데 읽으면 어려워 일반인들이.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은 자 시장군수청장이 누구냐? 지방자치장 단체장도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청장이다. 국가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 시장이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버립니다. 소관청이. 그래서 소관청이란 시장군수청장. 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6번에 지적공부 8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공부는 지적공부라는 말 썼을 때는 8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여기에 전산 처리된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것까지 포함한 다섯 가지를 먹고 들어가요.
여기다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 했어.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여덟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이 여덟 가지가 아닌 건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 소관청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 바로 밑에는 연속지적도, 그 밑에는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 있어 없어? 연속지적도 없지? 지적공부 아니야. 부동산 종합공부 없지? 지적공부 아니야. 여덟 가지만 지적공부란 말이야.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는 첫째 층 지적층하지 않고 만들었다, 요 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전산의 도면 파일을 연결해서 작성한 건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요 두 가지 꼭 밑줄 쳐야 돼. 연속 지적도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야. 연속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연속 지적도는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나중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엔 수록한 네 가지.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1번,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3번하고 쓰고 토지 이용 규제, 4번 부동산 가격.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자, 부동산 종합공부, 이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는 자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정보가 들어간다. 물론 기타 부동산 등기 관련된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용어 정의에서 네 가지가 언급됐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에 토지 표시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6가지 토지 표시는 6가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했죠.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지지 경좌면 해도 되고, 여섯 가지 반드시 기억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여기에서 소재 이게 뭐냐?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여기까지 소재야. 지번 10번지다 이게 지번. 여기서 주소는 절대로 토지 표시가 아닙니다. 저 지번만이 토지 표시. 주소는 토지 표시가 될 수 없다는 거. 지목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가지고 구분해 등록하는데, 즉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주차장이냐, 주유소용지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다 지목이라고 그래.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다. 도면 외에서 도면 외에 직선 연결한 선. 좌표값은 평면 직각 종이 선수치라고 쓰다. 지금은 용어적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시험범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아까 2차원 지정이라고 했지, 수평면의 넓이, 이것이 면적. 수평면 넓이 이거 면적. 면적. 그래서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반드시 뭐라고 한다? 이걸 토지의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꼭 기억할 것.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어려운 건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 아시겠죠?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면 곤란해야 돼. 그런 것도 나옵니까? 그렇게 돼요, 지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접근하기만 어려울 뿐이에요. 그 다음 225페이지에 와보면 12번 지번 부여 지역. 중요한 겁니다. 지번을 보면 단위 지역이다 밑줄 치고, 동리 밑줄 쳐. 동리, 동이나리 이에 준한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리 이에 준한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했을 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인데 이것이 어디냐? 동이나리를 기준하는데,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하는,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행정상 나누는 게 아니야. 법정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아까 지목은 주된 용도만 밑줄 치면 되고요. 경계점과 경계, 14번, 15번 경계점과 경계, 어떤 토지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면에 그리면 2차원 지적이므로 얘를 일정 비율로 줄여서 그립니다. 이런 걸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 일정 비율 줄이면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잡아서 연결하면 이런
토지가 나와. 이걸 한 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노란 선을 경계라고 그러고, 경계 한 번씩 꺾인 점들, 굴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굴곡점이 있지. 이걸 경계점이라고 그래. 경계점. 경계점은 경계가 꺾인 점들. 그래서 거기 보면 경계점 하면 선의 굴곡점이다. 이렇게 지적도 임야된 도회 형태, 그림으로 그렸다. 경계점 좌표 등록된 좌표 형태. 이렇게. 자, 굴곡점, 도회 형태, 좌표 형태. 이세 가지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경계란, 경계점들 직선 연결한 선. 선에다 밑줄 쳐, 선. 어디에 있냐? 이 선은 도면 위에 있어, 이 선. 요 선, 요 선이 경계, 선. 땅 위에는 뚝이나 담장이 경계 아니고 요 선이 경계인데 이 선은 어디에 있냐? 도면 위에 있지. 땅 위에 있지 않, 지상에 있는 게 아니다. 도면 위에 있다. 면적 수평면상 밑줄, 넓이 밑줄만 치면 되고, 토지 이동 별표 꼭 해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토지 이동, 아까 토지 표시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토지 이동, 이동, 이동이란 말 지적에서밖에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토지 이동, 즉 토지를 이동이라, 이용이란 말씀 무조건 정답입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말밖에 안 써. 지적에서 지적 문제 보는데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 나왔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자, 아까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세 가지 요소를 다 언급해 줘야 됩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동 사유 중에서 여기 새로이 정하는 게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으로 생겼다. 이거 신규 등록.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하는 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등록 전환이 중요하죠. 등록 전환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면 이 등록 전환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가요.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거꾸로 말한 순간 무조건 틀립니다. 임토, 즉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이 얘기고. 그다음 분할은 간단하게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눠 등록하는 거. 또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특히 합병이 나오면 요 가로 열고 항상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이 나오면 측량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바꾸어 등록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꿔서 등록한다. 바꿔 등록하는 걸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등록 전환처럼. 자, 축척을 바꾼다면 다 틀리고, 반드시 이건 지적도에서, 이름 아니 지적도, 이 마이너. 즉, 임야도에서는 없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반드시 순서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작은 축척이 큰 축척으로 바뀌어야만 되게,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작은 축척, 큰 축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걸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용어 정의를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26페이지 확인 문제 하나가 있죠. 기출 지문들이지만 한번 보시면,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1번 토지 표시 6가지 언급하라고 했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 부여 지역은 독립 이해 준한 지역이라 했고, 법정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목이란 토지 지형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나왔다 했지.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그 3번이 틀렸고, 4번이 경계점이란 굴곡점이란 단어 나왔죠. 그 뒤에 도회 형태, 좌표 형태 다 나와 있지. 그다음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세 가지 다 언급했죠.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 끝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등록상을 공부하기로 하죠.